사랑 관조. 네. 자기야. 자기야. 생일 축하해 줘. 죄송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나 이제 뒤에 색감 다 모아서. 저는 팩을 해드리겠습니다. 팩. 잠깐만.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밌게 해야죠, 생일인데. 아니, 팩을 하는 거 좀. 아, 재밌게 해야죠. 제 피부 생겼어요. 생일인데. 아무리 생겼는데. 뭐 하나밖에 없는 생일인데요? 좀 그렇긴 해. 제 생일 때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도 좋겠어요. 네. 생일 하기로. 아, 그럼요. 달달하겠다, 형. 아무래도 이 고구마 팩이라고. 시사 팩인데. 형 안 배고프겠다. 진짜. 마지막 소감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소감이요? 네. 아, 행복하네요. 저 사실 아까 팬분들이 생일 축하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발라드를 넣은 거예요. 울 뻔했는데 울면 놀릴까봐 안 울었거든요. 그래서 보조문을 껐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축하해요. 미안하네. 생일 선물이야. 아, 네. 돈이. 오! 제가 또 돈에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101살 동안 살려고요. 아, 사실 네. 용이 생일날 제가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야, 동근 형이 생일 선물 챙겨줬어요. 대박인데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걸로 우리 면도기 살까요? 우리 먹을 거 사라고. 아, 면도기요? 아, 네. 장바오라고. 아, 우리 먹을 거죠? 우리 다 같이 먹고. 장바오라고 돈 준 거예요. 다 같이 먹고. 야, 근데 왜 킹 나 빼고 해? 아, 사실 병모 형이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 이게 형이 샤워를 한 게 형 잘못. 야, 진짜 그치? 너 정없다. 나는. 근데 대박이 뭔지 알아? 병모 형이 12시 지나고 들어갔어요. 12시 한 1, 2분에 야.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야. 12시에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수원 가지러 가면서 12시 지났어. 야, 생일 축하한다고 갈 줄 알았거든요? 옷 벗고 쑥 들어오면 수원 갖고 뿅!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들어와. 나는 현석이랑 씻고 있었잖아. 용이 안 와서. 그래서 맞아, 나는 맞아. 아 나는 애들 오면 다 같이 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안 했는데 내가 갑자기 딱 왔는데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탄 냄새가 나는 게 이거 폭죽 터지는 냄새. 그래서 에이 설마. 폭죽 아닌데? 근데 탄 냄새가 나는데. 아 이 촛불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 생일을 또 이렇게 카메라 담아봤고요. 오늘 생일 하루 동안 브이로그를 담아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축하해요. 네, 그래 성훈아 면도기 필요하다고? 네 형님. 면도기를 선물했지야. 면도기는 어떻게 다 준비가 되셨네요. 야, 야 그리고 네 형님 있어. 자 내려오면 안 나오지? 오 내려오면 안 나오지? 용돈이다. 어 받아. 아 그 뒤에 편지 읽어봐. 어 야 야 성훈아 생일 축하하고 면도기는 좋은 거니까 더 이상 상처 안 나게 쓰거라. 돈도 쓰고 싶은 걸 쓰고 생일 축하한다. 야 감사합니다 형님. 야 그래 그래. 야 야 용이 생일 선물도 준비됐으니까 용이 것도 한번 가보자. 아까 면도 얘기할래 뿌듯했어요. 아까 그래서 면도기? 좋은 거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동 면도기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전동이 돼서 이게 상처 안 나요. 좋네요. 이거 이건 일회용 아니죠? 일회용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안녕 생일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봐야 하는 픽스들한테는 제 생활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라도 보여드려요. 저희는 이제 일어나서 씻고 오늘은 뮤직뱅크 하는 날이니까 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가봐야 됩니다. 드라이 리허설 하고 잠깐 숙소 와서 있다가 가서 이제 헤어메이크업 하고 카메라 리허설과 본방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 오늘 하루 또 브이로그를 잘 담아보겠습니다. 안녕, 나는 지금 투매를 하는 중이다. 생일날도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지요. 아직 머리 세팅은 안 했고 그냥 메이크업만 하고 왔지요. 뭐? 네, 커스텀 마이크. 아, 진짜? 센 걸로 마셨네? 어, 좀 센 게 준비했어. 투매할 때 항상 그, 뭐야, 이제 가볼게요 하기가 죄송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왔을 때. 어때요? 제 커스텀 마이크인데. 그 시네마 때 했던 건 제 마이크가 아니었고요.
그건 제 마이크입니다.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에코 많이 넣었죠? 네. 네, 그 리버브 한 번 넣었고요. 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리버브 좀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직접 자막 맞고요. 아마 저는 이제 픽스들의 허락을 받고 머리 세팅하고 옷 입고 다시 브이로그를 하러 오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저는 왜 이렇게 통통하죠 오늘? 입술 안 발라서 그런가? 카메라 리허설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글씨는 아마 생방 들어가기 전에 쓸 것 같고요. 아마 손에다가 오늘, 네, 뭐라 하지? 내 생일, 뭐라 하지? 오늘 내 생일 이런 거 적을까 합니다. 강쥐 생일 이런 거 적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스건입니다. 생일로 이행시 한 번만 해주세요. 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와. 이거 수원이랑 사준 거예요. 맞아요. 오늘 커피 쏘았어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누가 사준 거죠? 네?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형 생일이요. 잘해야 돼요. 누가 사줬죠? 승훈 씨요. 그렇죠. 더 맛있죠? 네, 너무 맛있네요. 생일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생. 생일엔? 예. 아, 다시 할게요. 오케이, 다시 할게요. 생. 생일에 내가 준 선물이죠, 돈. 일. 일단 주세요. 누굴 평일 많이 하는 거죠? 저 요즘 못 만들고 있어요. 가져오세요. 오. 생일로 이행시 한번 갑시다. 생. 생생하다 그때 기억이. 일. 일을 저지를 뻔했지만 죄송합니다. 생일. 무슨 일을 저지세요? 뭐예요?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바로 들어옵니다. 자, 축. 네? 축. 생일 축하예요? 아니요, 축하로 바꿨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축. 축가를 불러드릴게요. 하. 가슴이 메고쳐 가사가 이 맞나요? 축가라뇨. 축하요. 축하. 아, 축하 아니에요? 네. 네, 아웃입니다. 솔직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가는 하 소매님이 해주실 겁니다. 승희요? 제가 할게요. 네. 이렇게 또 멤버들의 축하를 이행시로 또 적어봤고요. 왜 이렇게 통통하죠 오늘? 멤버들의 생일을 이렇게 이행시로 적어봤고요. 저는 이제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